1학년 사회 11단원, 11단원. 자, 정치의 의미, 넓은 의미의 정치 봤어요. 조정 해결하는 거요. 정치가 조정 해결하게 되면요, 사회 통합도 되고요, 질서가 유지되네요. 자, 정치의 발전 과정.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있었어요. 민회가 있고요, 공직자는 이렇게 뽑고요, 대부분 1년이었어요. 재판은 뭐예요? 배심원이 이렇게 했어요.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이 뭐라고? 직접 민주정치였다. 또 제한된 민주정치였다. 직접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누군 뺐어? 이런 사람들은 뺐어. 그래서 제한된 민주정치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저께, 아니, 저번 시간에 요거까지 봤어요. 오늘은 뭐예요? 고대, 근대, 그 다음에 현대에서 이제 근대할 차례예요. 고대 민주정치 봤어요? 이번에는 근대 민주정치예요. 근대. 가까울 근자죠. 현대보다. 현대에 근접한 거예요. 자, 근대 시민혁명이라는 게 있네요. 자료 2번부터 봐야 돼. 근대 시민혁명 자료 2번 볼게요. 이런 시민혁명이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열렸어요. 영국이 제일 빠르네요. 명예혁명 88년, 독립혁명 거의 100년 있다 나타났네요. 그 다음에 프랑스혁명, 그죠. 주요 문서, 명예혁명의 주요 문서는 이거, 독립혁명은 이거, 프랑스는 이거예요. 명예혁명의 결과, 의회정치가, 의회정치, 입헌주의 이런 거의 전통. 그러니까 시초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독립혁명이에요. 미국의 독립혁명은 뭐예요?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죠. 그죠?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어. 대통령을.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다. 그 다음에 프랑스혁명은 자유평등, 그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어요. 그죠? 인간은.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첫 단계 뭐예요? 근대 시민 혁명이에요. 자, 근대 시민 혁명 배경이 뭐냐. 배경 여기 파란 거. 시민계급은 많은 세금을 내요. 그리고 상공업 활동의 자유랑 상공업 활동의 자유도 없어. 정치 참여도 못해. 그죠? 세금도 많이 내야 돼. 짜증나잖아. 그래서 뭐를 해? 혁명을 이렇게. 근대 시민혁명을 이렇게. 알았죠? 배경은 자연권 사상, 사회계약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연권 사상, 사회계약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다. 천부인권 사상하고 사회계약설을 바뀌어. 자연권 사상의 천부인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 천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하늘이 준 거예요. 부여한 거예요. 하늘이 부여한 거예요. 그죠? 하늘로부터 받았어. 무슨 권리를 받았어? 어떤 권리? 그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엄청난 권리를 받았다라는 사상이 뭐예요? 천부 인권 사상이. 사회계약서 보자.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응? 우리가 사회구성원들이야. 우리 세 명이 야 이렇게 하자라는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알았죠? 국가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죠? 사회 구성원들이 먼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서 구성됐다라는 거야. 근데 시민혁명의 결과 볼게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 이념이 확립됐어요. 이걸로 뭐라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
이런 것들이 확립됐어요. 응? 알았죠? 확립됐어요. 저런 이념들이.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 민주정치가 확립이 됐어요. 대의 민주정치가. 국민이 이런 의원들을 뽑지. 그래서 얘네들이 대신, 그지? 정치를 해주지. 그게 대의 민주정치예요.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그저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민주정치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간접민주정치, 대의민주정치 같은 말이죠. 대의정치. 뭐예요?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는 간접민주정치를 이루는 거예요. 맞죠? 민주정치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근대 민주정치의 기틀이 마련됐어요. 뭐야?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중요한 게 뭐라고? 근대 민주정치의 기틀이 마련됐어요. 알겠죠? 기틀이 마련됐다라는 거. 근대 민주 아까 고대죠, 이거는. 그치? 아테네는. 고대 민주정치의 특징은 직접하고 제한된이죠. 그죠? 근대는 뭐예요? 대표자 선출을 통해서 의회를 만들고 의회에서 뭘 만들어? 법에 따라서. 법을. 의회를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대의 민주정치잖아. 그죠? 간접 민주정치잖아. 맞죠? 요거를 쭉쓸줄 알아야 돼. 대의 민주정치의 정의까지. 요게 대의 민주정치의 정의죠. 그죠? 제한된 민주정치예요. 아직도 누가? 여자, 노동자, 농민, 빈민. 대다수의 여성이요. 뭐, 잘 나가는 여자는 정치를 할 수가 있나 보죠. 그죠?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까 고대랑 겹치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자 똑같네요. 그리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가축이랑 똑같을 거야. 여기에는 아까는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아니라 못 사는 사람이죠. 빈민도 못 살아, 농민도 못 살아, 노동자도 못 살아. 사장님이 잘 살지. 맞아요? 여성뿐만 아니라 빈민, 농민, 노동자도 정치에 참여 못 해요. 아직도 제한된 민주정치예요. 보자. 현대민주정치 볼게요. 차티스트 운동,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 운동. 20세기 중반 보통선거가 확립됩니다. 차티스트랑 보통선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자료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티스트 운동. 38, 48년 사이에 영국에서 발생한 거예요. 노동자들의 뭐예요? 선거권 확대 운동이에요. 뭐?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이에요. 선거권 달라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도. 그게 뭐예요? 영국에서 한 거. 뭐예요? 보통선거.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죠?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 주는 게 바로 보통선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죠? 그죠? 현대민주정치의 특징 네 가지가 나오네요. 아까, 근대에 있었던 거 대의민주정치죠?
그런 똑같은 거죠.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자가 대중의 의사를 대신 실현하는 거죠. 대중민주주의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돼요. 대중. 그죠? 전자민주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전자민주주의의 모습에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이건 또 뭐예요? 전자민주주의예요. 사이버 캠페인,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인터넷 행정 서비스, 이것도 다 뭐라고요? 전자민주주의예요. 인터넷 행정 서비스도 알았죠? 복지국가 추구.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현대민주주의의 특징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알겠니? 자, 현대민주주의의 과제 볼게요. 대의민주정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도입합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현대민주정치에서는 정치기구의 거대화, 정치과정의 복잡화로 인해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야. 과제야. 알았죠?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도입합니다.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한 일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뭐예요? 엄청 중요한 거는 어떻게? 투표에 붙이는 거야.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섬나라랑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국민투표에 하는 거야,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 상황이면. 그죠? 열받는데 저 새끼들 계속 지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저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많이 죽는데요? 아, 그러니까 투표에 한번 붙여보자고, 그지? 한번, 응? 자웅을 겨뤄보자. 그지? 다 걸고, 그지? 열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국민 소환 볼게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그죠? 공무원을 어떻게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거야. 자르는 거야. 선출된 공무원이야, 선출식 공무원은. 이 진급해서 올라간 애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투표에서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국민 발언. 헌법 개정안 또는 법률안을 국민이 제안하는 제도가 국민 발언이에요. 헌법 이걸 바꿔야 되지 않냐? 이 법률 이런 걸 바꿔야 되지 않냐? 그지? 국민도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안이라는 게 뭐니? 안. 안자가 왜 붙었냐? 예산안. 예산안도 있잖아. 그지? 안은 뭐예요? 아직 법이 안된 거야. 이게 서류 뭉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를 국회에 딱 내면, 내서 국회의원들이 땅땅땅, 그래, 그걸로 해. 이러면 법률이 되는 거예요. 어? 예산이 되는 거고. 근데 아직 땅땅땅 안한거 있지? 이거 어때요? 이건 뭐야, 다? 안자가 붙는 거야. 아직 확정 안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민주정치의 특징. 시민의 노력으로 성립됐어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예요. 헌법에 따른 정치예요. 민주정치가. 그지? 그 다음에 시민의 의사 표현하고 참여의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민주정치의 특징이에요. 이런 게. 몇개 나왔어? 민주정치. 시민의 노력으로 됐죠. 시민이 주인이죠. 헌법에 따라서 하죠. 그 다음에 시민의 의사표현도 해야 되고, 참여도 보장돼야 돼요. 알았죠? 자료 3번, 현대민주정치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자료 4번, 전자민주주의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차티스트, 그죠? 영국에서
70년대에는 1870년도 미국에는 흑인한테 줬어요. 미국에서 보통 선거가 됐어요. 보통 선거. 보통 선거가 뭐라고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죠? 저런 거야. 미국에서는 끝났나? 이제 영국 거 볼까요? 영국은 차티스트 했어요. 또 영국은 여성 참정권 협회 국민 동맹을 했어요. 그죠? 여자도 참정권 주라는 거네요. 그거를 동맹만 결성된 거니까 준건 아니네요, 아직, 그지? 영국 이때야 된 거네요. 보통 선거가 됐어요. 그죠? 나머진 다른 나라네요. 프랑스 보통 선거가 됐어요. 우리나라 보통 선거가 됐어요. 남아공 흑인한테 줬어요. 얼마 안 됐네, 준 지. 맞아? 어마어마하네. 맞죠? 얼마 안 됐죠? 1990년이면. 그지?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는 흑인한테 참정권이 없었다는 거네요. 88올림픽 할 때. 맞죠? 대단한 거네. 전자민주주의 보도록 하자. 민원 24. 이게 어디 거야? 국민신문고, 그죠? 민원 24. 좋은 세상이니까 그냥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이거 글씨체도 똑같아요? 그죠? 이거 북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모바일이라서 이렇게 됐어요. 국민 한번 이 소개를 볼까요? 국민신문고 이 피플 지오장케일에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제안, 신고, 정책 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해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예요. 모든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서 원스톱 서비스가 돼요. 짱이다. 말만 보면 엄청나요. 그죠? 잘 될까? 그지? 되게 좋은 거네요. 그죠? 나라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저 절차 무시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죠? 맞죠?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온라인 토론, 전자투표 등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민주주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요.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잘못된 주장이 확산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좀만 더 봐야 되는데, 국민심. 정책 참여도 할수 있네요. 앱에 들어가서. 민원. 근데 불만이 있으면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저 해달라고, 그지? 나라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요거는 빼고 해준다라는 거지. 특허법은 복잡한가 보지. 그지? 나라로서도. 이건 뭐 재밌네요. 정책 참여에 정책 토론. 택시 할증 시간 확대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여기 참여를 할수 있네요. 나라에서 그 정치를 할수 있네요. 그죠? 자기 참 좋은 세상. 일단